농작물 재해 보험에서 보험료를 구하는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제일 먼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래요. 우리 아까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수확량 곱하기 뭐? 표준 가격. 근데 이 표준 가격이 뭘 쓴다 그랬어요? 아까 시군. 예, 시군에 뭐요? RPC 수매가, 농협 RPC 수매가의 평균, 5년 평균이죠. 시군 RPC 수매가 평균. 아까 RPC는 뭐라고 그랬죠? RPC는 양곡처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냥 이것만 쓰는 거 아니죠? 곱하기. 요 표준 가격은 여기에다가 민간 RPC 지수를 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가입 수확량이 뭐예요? 제가 그 밑에다가 뭐죠? 제가 식을 다 써놨거든요. 예, 식 써놓은 거 7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입 수확량이 4,500kg이에요. 여기에다가 표준 가격을 곱하면 되는데, 이 표준 가격이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 가입을 하려고 하네요. 근데 2021년도에 얼마예요? 2200. 2200원. 키로그램당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년에 2000원. 19년에는요? 1800원. 아이고. 18년에는 얼마예요? 1600원. 그 다음에 17년. 17년에 14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평균이 이걸 다 더해서 나눴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1800원 나왔죠. 1800원. 더해서 나눠라. 평균값에. 예, 여기 평균값 얼마예요? 여기 표준 가격, 요 표준 가격입니다. 표준 가격 1800원에다가 거기 나오네요. 나오죠. 무슨 RPC, 여기 계산 민간 RPC 지수는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에 곱하여 산출할 것 그랬어요. 여기 민간 RPC 여기 지수가 있었어요. 1.2. 이걸 계산을 했더니 그 계산한 값이 얼마냐면 216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하면 얼마냐면 두 개를 구했더니 9720, 972만 원. 972만 원. 네, 972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여기가 뭐 972만 5300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요거 삭 절사하는 거 아시죠? 여기 절사.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수확 감소 보장 보통 약관 적용 보험료의 계산 과정과 답을 쓰세요. 그랬어요. 수확 감소 보장 보통 약관에서 변은 어떻게 했죠?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 요율을 곱하고 손해율을 곱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 할증률, 친환경 곱하고, 그 다음에 뭘 곱해요?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 972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에 곱하기
요율이 어디 있죠? 거기 보면 보통 약관 기본 영업 요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영업 요율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0.12. 왜 0.12 됐어요? 12%니까 0.12로 갖고 왔고요. 곱하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이 있네요, 얘는. 그러면 1-0.13.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 할증률 있나요? 네, 8% 있고요. 얘 직파 재배 농지 할증률 10%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친환경 8%니까 1 플러스 8%니까 8을 쓰신다거나 0.8을 쓰시지 마시고 0.08 이렇게 곱하기 직파 재배 할증률은 직파 재배 농지 할증률이 10%잖아요. 1 플러스 0.1 이렇게 다 곱하면 얼마 나와요? 보험료가 120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똑같이 구하는데 그 문제 3번을 보면 병해충 보장 특별 약관 적용 보험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병해충 어디 있을까요? 특별 약관 기본 영업 요율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특별 약관이니까 병해충이라고 쓰지 않았어도 병해충 특약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특약이 병해충 특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12% 대신에 뭐 쓰면 돼요? 0.055% 여기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쓰시면 요걸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50만 2310.16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문제에. 그러니까 이거 다 삭제하고 50만 2000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50만 2000원. 그래서 왜 이게 50만 2000원만 나왔어요? 미만 절사했어요. 그래서 50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